네, 안녕하십니까. 곰팡이 여러분들, 헌터팡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뭐야, 리발 이거. 앞머리가 눈을 찔러 가져갔어요. 커 대치가 뭐냐면요, 바로 굉장히 잡기 힘들다는 최고급 어종 감성돔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해에서는 정말로 잡기 힘든 감성돔을 남해에 가면은 조금 더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남해 개멀리 갈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멀리 가요. 렛츠 고. 근데 여러분, 사실 낚시가 어떻게 될지 절대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상황도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앞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영상이 올라간다는 건 잡았다는 거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감성돔 낚시를 하러 왔는데 저번에 거문도에서 감성돔 낚시를 실패했었거든요. 심지어 낚시 선생 콜리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벤지로 다시 왔습니다. 오늘 믿을 사람 바로 나. 아, 잘못했다. 예. 콜리님. 아, 정훈이도 낚시 선생님이잖아. 깜시. 곧 히드비 사장님 되십니다. 자, 그래서 감성돔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감성돔 낚시를 할 때 밑밥을 좀 많이 쳐줘야 된다 그래요. 이 밑밥은 뭘로 구성돼 있어요? 클리어. 영어 쓰라고. 너는 미국 가면 안 되겠다. 아이. 캐치. 손맛 굿. 예스. 근데 사실 낚시할 때 제가 항상 콜리를 믿고 왔는데 저번에 감성돔 낚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거 한번 실패하고 다 성공인데 지금. 아니. 잡기 꽝도 치고 잡기도 하고. 텐션 좋은데? 자, 그래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찌낚시를 하는데 수심을 맞춰야 되잖아요. 한 몇 미터 맞춰야 되나요? 9m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미끼를 끼워주고. 미끼는 크릴인가요? 네, 오늘은 크릴로 일단 잡어 테스트. 크릴 말고 또 다른 거는 감성돔이 뭐 좋아하나요? 모노스. 그다음 꽃게. 출장게. 자, 바로 첫 번째 캐스팅. 아, 뭐 이상한 거 많이 만드네. 어, 굉장히 유튜브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긴장해야겠어. 나 편집자. 정훈이 다 자르고. 여기서 많이 잡을 때는 한 몇 마리씩 뽑아요? 20마리. 몇 시간 동안? 2시간, 3시간. 와, 동해권에서는 감성돔이 거의 못 잡죠. 포인트 말고는. 그죠? 근데 여기는 뭐 3시간에 20마리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죠? 왔어. 감사합니다. 가르쳐 드려야겠네. 낚시 하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대문 나오네요. 우와, 감성돔이. 우와. 근데 이거는 금지체장 얼마예요? 금지체장 넘었어. 넘었어요? 아, 그럼 가져가야지. 오케이. 야, 라가리 꼈어, 라가리. 우와. 우와, 여러분. 진짜 감성돔이. 요 정도면 지금 넣은 지 5분 안에 나왔잖아요. 괜찮은 건가요? 어, 뭐. 말이 쌀 것 같은데. 제 영상에서 처음 잡아봐요. 정훈 씨가 처음에. 아. 말처럼 안경이라 너무 잘 어울려요. 최번개 같은. 기가 막히다 진짜. 이게 그렇게 고급 어종이라면서요. 키로에 얼마 나가요? 시가. 그리고 요새 감지가 금시거든요. 잘 안 나와서 그걸 5분만 해도 금을 뽑아 올렸으면. 드릴게요. 이제 하면 돼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저는 얼굴 봤으면 됐거든. 아니. 형 멀리 가시네. 아, 그래. 봤으면 먹어. 콜리 시작했다. 콜리 또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비밀의 미끼 꼈거든요 저는. 어, 저기 지렁이 한 마리 나와 있네. 멀시시야 다 나와있는데. 저랑 보시면 여기 찌낚시인데 저기 릿지 두 개가 딱 있잖아요. 저기 가라앉으면은 챔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 온 거 아니야? 가라앉아. 오, 왔어. 또 왔어. 정훈아, 너 장난 아닌데? 세재야 괜찮아. 너는 평소에 잘했잖아. 오늘 양보해. 고기 잡는 야식이다. 야, 감시. 오, 왜 이렇게 커? 진짜 커. 야, 잘라. 우와, 너무 큰데? 우와, 여러분, 얘 이빨 보세요. 이빨 안에가 구조가 원래 이래? 얘가 자식성이라가지고 다 깨먹는구나 이걸로. 네, 배 갈라보면은 고동도 들어있고. 고동도 들어있다고요? 이가 안에까지 다 있네. 이야, 우와, 진짜 이쁘다. 같은 일은 고기가 아무도 틀린. 아, 귀엽다. 골무룩. 근데 여러분, 이게 두 마리 잡는데 10분이 안 걸렸어. 그죠? 잡자. 와, 여기가 진짜 날카롭겠네요. 이게 얘네 이게 진짜 이쁜 거거든. 이거 색깔 뭐야? 그러네. 진짜 우와. 상태 좋은 감성돔. 이거 완전 자연산이죠? 네. 얘네 양식이 안 되나요? 되긴 되는데 사이즈가 작습니다. 아, 요 정도면 지금 4자 되죠? 네, 40. 감성돔은 대물 정도를 몇 정도부터 대물이래요? 5자 넘어가요. 5자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6자도 있어요. 6자 구경만 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제일 바삭하거든요, 보고 형이. 박사님이지? 자, 여러분, 얘도 키퍼 들어갈게요. 우와. 콜리야, 어창 열어라 해도 너도 뭐 해? 해줘. 어창 열어라! 들어가. 잘 살았습니다. 잡아주세요. 좋아, 콜리 표가 안 좋아. 야, 콜리 화났다. 콜리 화났어. 자, 여러분, 저번에 실패했는데 이번에 시작이 좋습니다. 정훈이가 아주 많이 뽑아내고 있어가지고. 이제 양보해드릴게요. 아니, 함나만 딱 더 잡고 양보해줘. 아, 알겠습니다. 오, 왔어! 야, 역시 시작. 야, 리칠레키 빠진다 그러다가. 오, 야, 뭐 물개 쇼를 해. 어지러워. 그만해 이제. 드롭봉 돼요? 아, 정훈이 뭐 금방 따라잡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차피 알아. 열어버려. 던지면서
키스 넣어버려. 자, 여러분 지금 낚시한 지 15분 됐는데 정원이 두 마리, 콜리 한 마리, 총 세 마리 잡았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둘이 경쟁 구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꿀인데, 우리 개꿀, 개꿀이 개꿀. 기가 끓는다. 다리 봐봐. 이게 찌낚시가 힘든 게 뭐냐면 저 찌만 보고 있어야 돼가지고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손으로도 느낌이 오나요? 살짝 들어보면은 물고기면 싹 빨고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살짝 들어보는 거구나. 위로는 바삭하고 한 30마리 더 벌 수 있겠지만. 콜리야, 너 지금 지고 있어 임마. 이제 스타팅. 계속 대결구도 맞는 다음에 꿀 빨게요. 자, 여러분 지금 15분 만에 3마리 뽑고 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콜리 방전됐어. 콜리 텐션 어디 갔어? 머리가 너무 아파. 계속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왔어. 정훈이 쳐다도 안 보는 게 개웃기다. 크기 어때 콜리? 오, 야야 큰데? 들어봐. 자, 이제 감성 넘으면 바닥에 세게 안 되는 게 이제 고기가 상할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최대한 싱싱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닥에 안 되는 겁니다. 냄새 맡아. 고기 패티시. 은빛 향기가 있다고. 은빛 향기가 뭐예요? 나 한번 맡아볼래요. 키스. 개 비린내인데 그냥. 오, 차별아! 빨리 와라! 지훈아! 정훈씨, 2대2입니다. 벌써 역전 될 것 같아요. 4점 못 잡았잖아. 플러스 1점. 아직 시작도 안 됐어. 왔어! 또 왔어! 뭐야? 더블? 야, 더블 히트! 자, 둘 다 왔습니다. 둘 다. 아, 뭐야? 야, 잠깐만, 이거 누구 거야? 봐봐. 잠깐만, 정훈이 거 아니야? 제 거 아니야. 솔직하네, 얘. 콜리 또 하나 뽑았습니다. 이야. 눈 감는 게 괴롭 같다. 너 진짜 코에 비비고 있어, 근데? 야! 어차려라! 어차려라! 들어가라! 어이, 정훈씨! 정훈씨! 4자는 취급 안 하잖아? 자, 여러분, 지금 대충 30분 했는데, 4마리인가? 5마리. 아, 5마리네. 내가 3마리. 3대2. 아, 근데 이거 4자 하나 있으니까 동점? 아, 오케이, 오케이. 3자 나만 잡을 건데. 귀엽고 봐. 땡겨봐, 땡겨봐, 캐스팅해봐. 자, 지금 콜린 입질이 아니라 그러고, 보건 입질 하거든요. 입질이야. 왔어. 이게 어디 간다고? 잘 배웠구나. 오, 사이즈 큰 거야. 야, 사이즈 큰데. 이야, 야. 들어와. 옳지. 사이즈 없는 거 알리 캐줄게. 형, 근데 이거 콜리가 해놓고 형한테 줬잖아. 내가 잡았잖아. 입질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 아, 정원지. 4대2입니다. 이거 가짜죠. 아씨, 비린내. 형 뽀뽀 한번 해줘. 형 뽀뽀 한번 해줘. 안 닿았잖아. 어차피 안 알아. 넣어줄게요. 닫아버려. 와, 6마리야? 내가 한 마리 또 진화했잖아. 아, 이거 콜리가 한 거야. 콜리는 입질 아니라 그랬어. 난 입질이야. 오, 그러네. 미국 갔다 온 보람 있네. 곰치 때문에 넣은 거야. 곰치한테 배웠어. 잡아봐. 콜리야, 그거 잠깐만. 콜리야, 근데 여기는 감성돔 말고 다른 거 안 나와? 여기는 99.8% 감성돔만 묻는 곳. 우와. 0.02%다. 그 이 포인트는 너가 알아낸 거네, 맞지? 그치. 근데 큰 배들은 너무 얕아가지고 땃을 못 봐. 아, 작은 배만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구나. 유튜브 히트TV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 여기. 콜리랑 정훈이라는 사람이랑 하는 데잖아, 맞지? 아, 나도 봤어, 나도. 보고도 한 마리 잡던데? 아니야? 이렇게? 왔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 그렇게지, 그렇게 해. 꼬였어. 고기는 올라왔어. 들채워줘라! 손맛 어때? 손맛 좋네. 진짜 이게 무겁게 느껴진다, 생각보다. 별거 없네. 그래, 낚시 왜? 별거 없네. 낚시 쉽다니까. 형이랑 나랑 1대1이야, 지금. 어? 또 이렇게 라이벌이 되나? 못하는 사람끼리 라이벌 해야지. 자, 뽀뽀 한번 해주세요. 원래 감성돔 잡으면 뽀뽀하는 게 국룰이거든요. 저랑 감성 잡았는데 요거는 한 몇 정도 될까요? 33. 보고형 거는 한 몇 정도 됐어요? 32.9. 아싸! 야, 너 히트TV 아니야? 아, 32.9. 여러분 이렇게 잡았는데 어, 차별아! 들어가니 발레켓. 와, 이거 3시간 안에 오, 왔다. 뭐야? 정원이 왔어! 이야, 오, 크다. 정원이 씨 없어요? 이게 호들갑 안 되나, 이거? 고기에 대한 예의가 있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우리 셋 다 뭐가 돼. 여기 아, 얘 작다. 얘는 진짜 작다. 요즘 금지시장 넘어요? 네. 어떻게 챙겨, 방생. 챙겨요. 얘네들 얄짤 없네. 어부기 때문에 다 돈이에요, 맞지? 그쵸. 깜시. 아, 신났어. 아, 참여라라. 넣어버려. 닫아버려. 뭐야, 왔어? 우와! 연속 히트! 올려. 아, 나 너무 무거워. 야, 콜라보! 콜라보, 렛츠고! 열아차! 어기아기 열아차! 뽀뽀하네, 뽀뽀해. 얘 진짜, 야, 고개 돌리지 마. 냄새를 좀 음미해야 된다고. 어, 세연아! 들어가라. 감생이 이렇게 뽑는다고.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러문도야? 아니, 러문도는 콜리가 살잖아. 어? 이게 히트야. 그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나 정훈이랑 편 먹어야 되나. 정훈아, 속초 올래?
아 나는 오케이인 줄 알았는데 리발렛기 돈이네 이거.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잘 나오다가 또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 둘이 어 뭐야 저 야 어 진짜로 오나나나나나나나 와 진짜 이거 사이즈 좋은 거 같은데 야 낑낑거리는데 얘가 어 보고지 너 이거 사이즈 좋네 오케이 한 33사 되겠다 그죠 이 금지선이 몇 센치예요 25 우리 어쩌면 32야 안 잡거든 아 그렇지 아까 한 28 됐던 거 같은데 들어가라 그렇지. 야 처음에 말했지 않습니까 30마리 보여준다고 아 오늘 철수 못 하겠네 그것을 얘기해줘 나 감시 50마리 잡은 거 그 어장 갔을 때 와 조용 뭔 어장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와 어장 갔을 때 하자마자 왔어요 커요 오 여 30 되겠다 30 어차피 일어나 들어가라 대박이다 10마리 넘었다 아 이제 10마리인가 모르겠어요 왔어 와 커 뭐야 거북이 아 정원이 일부러 그랬네 오 나쁘지 않네 또 리라리다 또 듣지도 않아요 나도 정원이 형 부른 거 아니야 감성동 형님 부른 거야 감성동 형님 수줍어 앙 수줍어 감성동이 부끄러워 어차피 예 형님 감성동이 가득하다 이야 다 감성동이에요 다 받아봐서 아 이쯤에서 둘이서 한번 한 마리 잡기 내기 하실래요? 한번 치킨 사기? 어 한번 대결 치킨? 콜? 치킨 콜 둘이 많이 잡아줬으니까 저희 진 사람이 치킨 살게요 빵님 저희 어복이 기운이 다르잖아요? 아 달라 내가 이걸로 잡았어 힘이 느껴져 하나 더 걸어도 돼? 물 싸다고 콜? 오케이 물 싸다고 고 싸늘하다 물 싸대기를 맞을 것 같다 큰일났다 물 싸게 되면 또 라가리 안 벌리기 시작했다 또 집중하면 둘 다 말이 없거든요 형 거 미끼 빠진 거 아니야? 아니, 정훈이가 아니. 미끼 빼고 준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 진짜로 빈 바늘이야? 지금 약간 견제돼 갔거든 아 견제였어? 내가 올리라면 올리면 돼 잠깐만 아, 내가 또 네 제자잖아 나. 그렇지 형은 바로 할 수 있잖아 왔다 나이스! 오, 수업 잠깐만, 낚시 플라자. 오, 만지 여기서 내가 할게. 오케이. 역시. 금지체장. 아니야. 아니야. 넘어. 넘어. 야, 나왔다. 왔다. 왔어? 왔다! 와! 근데 형 졌어. 내가 이겼잖아. 아니야, 쌤. 아니지. 내가 먼저 잡았잖아. 아니지 뭐야 동전 친구 잡았네 대박 치네 아 나는 진짜 잡아가지고 좀 크기로 대결하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못 참겠다 내가 보고해서 욕도 못 하겠어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차별하라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라 고생하셨어 아유 형 그거 방생하자 야, 우리 형 방생할게요 야, 형 근데 형 물사대기 우리 셋 다 때린 거지? 아니지 나만 때린 거야? 형 너무 안 그럼 나는 콜리가 때리게 할게 하지 말아 아니 진짜로 나보다 콜리가 잘 칠 것 같아서 그래 자 여러분께 해서 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께 해서 오늘 조가 보여드릴게요 야 몇 마리야 둘, 넷, 여섯, 열둘, 13마리 감성돈만 13마리 잡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확히 낚시를 1시간 28분 했거든요 보통 1시간 28분에 요 정도면 뭐 괜찮은 편이죠 자 여러분 감성돈 한 마리는 들고 가서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싫어 나는 추룩추룩 은혜님 맞다 물사대기 때려야지 콜리야 너가 때리면 안 되지 룰이 다르지잖아 아 그럼 내가 해야 돼 꼭? 어 너가 해야지 아 그러면 이거 하지 말자 왜? 아 내가 형한테 좀 그러니까 좀 그래 너 원래 그러잖아 맨날 그러잖아 사람 쓰레기 만드네 카메라 꺼줘 때리고 그거 봤어 맞지? 개 아프더라 근데 나는 형한테 그냥 살짝 이렇게 물 뿌릴라 했거든 정원아 난 너밖에 없다 난 너밖에 없어 아 우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새성 감성돔을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요 감성돔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생선이에요 낚시할 때 손맛도 좋고 심지어 잘 잡히지 않는 생선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요 감성돔은 겨울철이 지나면 시즌이 안 돼서 마리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검은눈 들어가서 요 감성돔을 한 11마리인가 잡았었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1시간 반 동안 잡았는데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검은눈 그리고 콜리가 포인트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요 감성돔을 보시면요 이를 보세요 사람이 같지 않아? 어마무시하네요 야 너 일부러 그렇게 하는 척 하지마 왜 너가 하려면 해 알았어 그럼 다시 제대로 해봐 야 근데 이봐봐 사람이 같지 않아? 저 잘하는구만 자 그럼 보시면은 이가 굉장히 사람이처럼 돼 있고 사람은 원래 겉에 와 있는데 얘네는 안쪽에도 이가 굉장히 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한번 봐봐 위에 이도 이렇게 엄청 안에까지 이가 있지 자 이게 왜냐면은 얘네가 굉장히 딱딱한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로 집 앞에서 잡는 쫄짱 게르기들을 주식으로 아주 많이 먹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요
녀석으로 뭘 해먹을 거냐. 제가 얼마 전에 갑오징어 먹었을 때 탁구하게 했잖아요. 갑오징어도 굉장히 비싼데 어떤 분이 댓글을 써주셨더라고요. 본격적인 사치 컨텐츠가 시작이구나. 자, 그래서 오늘도 사치 컨텐츠 갑니다. 자, 감성돔으로 쑥국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럼 보통 생선으로 치면은 보다리 쑥국을 많이 합니다. 봄철에 보양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저는 요 감성돔으로 쑥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성돔 쑥국이죠. 자, 그러려면 일단 하나 둘 셋 샤워 눈물 샤워. 자, 내가 다 안다. 이제 너 목욕하러 가자. 페이크 하려고 그랬지. 다시 해보자. 하나 둘 셋 샤워 하나 둘 셋 샤워 하나 둘 셋 내팽겨 버섯 누가 만들래? 너 새로운 거 그런 거 만들지 마. 버려봐서 와랄랄라 여기까지만 해. 하나 둘 셋 버터야 그러지. 자, 이제 겉면에 점액질이 많기 때문에 한번 쫙 씻어줄게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야, 너 이제 조조조조 잘한다. 아, 거미지. 옛날에 제가 조조조조조조 이거 하는데 은혜는 쪼쪼쪼쪼쪼쪼쪼쪼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은혜가 갈수록 딕션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자, 하나 둘 셋 도도도도도도도도도. 괴롭겠네. 자, 이제 이 녀석에 비늘을 쳐줘야 됩니다. 도도도도도도도. 자, 이렇게 깨끗하게 비늘 다 벗겼으면은 위에 요 돛 있죠? 우와, 야, 이거 진짜 장갑 뚫리겠다. 약간 감성돔이나 돌돔 요런 애들이 요런 지느러미가 굉장히 뾰족하게 잘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지느러미는 위험하지 않게 싹 다 날라와서, 느낌, 올라와서, 계속한 이유가 뭔지 알지, 너는? 뭔데? 나도 참다가 반응한 거야. 은혜가 요런 록 같은 행동이야. 분명히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가끔 참을 때가 있어요. 그 반응을. 그럴 때 나는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해준 거야. 왜? 너가 이상한 패티시가 있으니까. 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 그냥 군소 처먹는 변태인 줄 알잖아. 은혜야. 맞아. 자, 그리고 여기 엉덩이 부분은 자르기가 굉장히 힘들 거야. 왜냐면 여기 심 같은 거 하나 있잖아. 뽑아. 오! 사장님 보시면 여기 심 이게 엄청 딱딱해. 손으로 해도 진짜 이거 안 부러져요. 보세요. 우와. 자, 여러분 이거는 버려. 손. 야, 손이라고 하지 마, 은혜야. 손도 라삭. 자, 이렇게 동글동글 기워졌으면은 라시미. 자, 여러분 여기 이건 뭐야, 은혜야? 고추. 아니, 내가 로추라고 하라고 했잖아. 네가 바로 그냥 고추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리얼화 시키라고. 은혜야, 로추라고 해. 고추. 자, 기억추 열어버리고 대가리 바로 라삭. 깜짝이야. 깜짝 놀랐지. 사무라이. 자, 이렇게 잘랐으면 요 머리는 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요거는 이랑 부딪혀볼래? 제가 감히 최고급 어종 감성돔의 이랑 제이랑 부딪히 권한을 주시는 겁니까? 잠시만 벌려봐.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벌려봐. 좋아 조금만 더. 세게 막네? 세게 막아요. 할 때 제대로 키스 막아야지. 나 꿈에서 네가 다른 여자랑 키스하는 꿈 꿨잖아. 혹시 얘? 아니, 오늘 아침에 딱 깨자마자 은혜야 잘 잤었는데 싸대기 바로 때리더라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꿈에서 제가 일부 다처제인 꿈을 꿨는데 은혜 꿈속 세상 일부 다처제 걔 변태색 그랬는데 내가 은혜도 내 부인인데 다른 부인이랑 키스를 하고 은혜랑 키스를 안 해줬대요. 근데 걔 감성돔이었다니. 키스 받고 땀 여기 흐르는 거 보여? 이거에. 자, 이렇게 감성돔이랑 키스 때렸으면 배를 살살살 이렇게 따주면 오라사.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내장이 있거든요. 자, 요 내장 싹 다 빼주고 올게요. 워터 야 조져 다 빼. 자, 여러분 이렇게 내장 깨끗하게 빼줬으면 저 멀리 꺼지고. 자, 여러분 이제 감성돔 쑥국을 하기 위해서는 쑥국 안에 들어갈 야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재료 바로 무. 네가 이겼어. 개빡치네.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브라이. 그럼 무를 그냥 이렇게 크게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국물 내는 용이야 이거는. 네모 해줘. 빌어봐. 아니, 그냥 하다. 알았어. 자존심이 세가지고. 아니 한 번만 하라고. 아 망했어. 씨, 기분 안 좋아. 자, 요만큼 한 번 더 할게요. 괜히 자르지 말자. 내가 네 말을 들을 것 같냐 이랬게. 그럼 나도 이제 네 말 안 들어. 이거 찍지 마. 어. 야, 안 듣는데 왜? 안 듣는데 왜? 들어가라. 은혜 개 빠졌지. 아무 말도 안 하죠? 집중한 거야. 그럼 다시 해봐. 뭘 또 하고. 하나 둘 셋. 들어가봐라. 아, 뭐 어떡해. 내가 봤을 때 너 갈수록 약간 잃는 것 같아. 너의 그. 아, 몰라 씹으러. 은혜가 개 빠졌습니다 여러분. 악플 하나 달. 진심인데? 진심이 아니면 뺨을 치고 진심이면 몸통을 치거든요 여러분. 은혜 악플에 약하기 때문에 아 은혜 요새 개빠진 것 같다 열심히 안 하네 하는 순간 다음 영상 보면 아주 활기차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악플 달아주세요. 왜 나왔어? 오! 우와! 이거 봐, 얼굴 안 들리잖아. 자, 다음은 대파. 대파 먹어. 그냥 선수처럼 파는 안
맞나봐. 하도 들어가라. 바랄라락. 이거 뭐 악플 달리다니까. 바랄라락 바로 하는 거 봐. 발랄하게. 아니거든. 자 다음은 홍로추. 나삭끼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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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랄라락. 자 다음은 내 것만큼 매운 청양로추. 내 것만큼 매워. 키룩키룩. 야 비웃냐? 키득키득. 야 비웃어? 키룩키룩. 너 어제 밤 이 청양고추는 매운데 이게 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매운향을 못 낼 것 같거든요. 이거 냄새 한번 맡아보자. 괜찮을 것 같은데? 먹어봐. 먹기 할래까 이거 보면서? 저는 웹질이에요. 특히 고추 매운 거 못 먹어요. 떡볶이 매운 거는 먹는데 은혜는 떡볶이 매운 거 잘 못 먹어도 고추 매운 거 진짜 잘 먹는 애거든요. 해보자. 가위바위보. 예스! 아 삼색판이야. 아니야 하나 먹어. 아 왜 제일 큰 거죠? 야 이왕 먹어 제일 큰 거 먹어. 너 잘 먹잖아. 쭈룩쭈룩. 뭐야? 어허! 예스인데!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매워. 어 진짜로? 응? 안 맵다. 아, 아, 야, 뭘 안 매워? 오, 장난 아닌데? 키룩키룩. 너 기준에서 진짜 안 맵지 이거? 진짜 하나도 안 매워. 아, 심지어 지금 씨 제일 없는 거 먹은 거거든. 아. 와, 너 진짜 은혜야, 너 멋있다. 너 진짜 매운 거 잘 먹지? 자, 고추도 들어. 자, 그다음 마지막 재료는 바로 쑥입니다. 근데 요 쑥은 뭐 따로 다질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씻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재료 준비를 딱 하고. 자, 여러분 이제 냄비에 물을 담아줘야 됩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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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상관이 가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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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상관 도망가야 한번 알아. 상마가 지금 요거 때문에 야 멘트 좀 치자 리바네. 불안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 근데 상마가 도망가게 하는 법 알아요. 이거 봐 이렇게 하면 오거든요. 카메라만 키면 이래요. 진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아 잠깐만 나 이거 하고 와야겠어. 야 너 진짜 안 그러잖아. 왜 카메라만 키면 그러냐고. 내가 너 먹어야겠어. 자 감성놈이 커서 여기 달라고 했는데 이걸로 옮겨줄게요. 오다야 닥쳐. 자 그리고 후라이팬 바로 팅. 후후후풀이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구글 할 때는 재료빨 아닙니다. 육수빨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은혜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요겁니다 요거. 자 여러분 요런 광고 안 들어요. 그래서 은혜는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광고 들어오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은혜한테 광고주분께 전하는 메시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표 멸치 디포리. 개싫다. 가족들과 함께 즐겨보아요. 자 이거 넣어주고. 자 여러분 육수 재료면 이제 무도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자 그리고 이제 팔팔 한번 끓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팔팔 끓으면 멸치 디포리팩 여기다가 버려버서.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된장. 자 크게 두 큰술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자 그리고 쫙 풀어줍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진단을 한 큰술에서 들어가라. 자 그 다음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게 들어갑니다. 우리 장모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장모님표 국간장이에요. 이게 표지만 보면 조금 쓰레기 같을 수 있는데요. 아니요 장모님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가 제가 방금 쓰레기 얘기했어요. 은혜가 이렇게 하고 카메라 위로 저 쳐다봤거든요. 아니, 절대 쓰레기 같지 않아요. 허름할 뿐이지 장모님의 사랑을 결코 허름한 또 쳐다봤어요 이렇게. 자 요거는 두 큰술만 딱 넣어줄게요. 아유 장모님이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아유 또 두 큰술 반 넣어야지 또.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장모님의 사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요렇게 넣었으면 한 번 더 팔팔 끓여줄게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팔팔 끓기 시작하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검은둥에서 감성둥을 11마리 무려 1시간 바도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데 콜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보고요 정원이 다 필요 없어. 콜리가 최고야 바로 입장! 어 잠시만 은혜야 들어갈까? 응 들어가라. 우와우 안 들어가는데? 은혜야 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니 리을 좀 순환시켜줘. 너 지랄을 그냥 지랄이라고 쓰더라. 반할 때 어떻게 들어가.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까 좀 했던 홍고추 청양고추 파 들어가라. 야 근데 맛있긴 하겠다. 맞지 은혜야? 아니 왜? 어머니 그 국간장 때문이잖아. 맛이 없으면 어머니네 국간장 때문이야. 알겠어? 쳐 쳐도 돼. 장모님? 장모님 이거 보고 계시는가요? 아니야 내가 널 어떻게 쳐. 넌 그냥 그렇게 쓰레기가 되는 거지. 장모님 국간장 진짜 맛있어요. 아 참고로 여러분 고기에 잡내를 살짝 잡아주는 맛술 활짝. 자 그리고 마무리로 감성돈보다 중요한 쑥입니다. 자 요 쑥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굉장히 쑥에 대한 풍미가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딱 한 움큼 쥐고 드랍 더 쑥. 그리고 이 쑥은 올렸을 때 너무 많이 끓여버리면 숨이 너무 많이 죽어서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살짝 막 훈연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너 어디서 봤구만. 방금 네이버 쳐봤어요.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됐다. 바로 부풀 거. 그렇지. 너 왜 안 해. 톤 오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감성돈 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다. 꼬치워.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볼 건데 우선 요 쑥 있죠. 와 이 쑥 봐봐. 이것도 밥이랑도 무조건 먹어야 돼요. 이거 밥이랑 쑥이랑 이렇게 싹 싸가지고. 여러분 오늘 밤에 부모님한테 생선 쑥국 같은 거 하나 해달라고 하세요. 자기가 해먹어야지 왜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지가 해드세요. 그래서 아 곰팡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내가 눈빛으로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지가 해드세요. 아니야. 먹어볼게요. 초베르.
제가 진짜 국 컨텐츠를 진짜 오랜만에 했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와 나도 먹어보고 싶어. 말 더듬지 마. 다시 한 번에 얘기해봐. 하나 둘 셋 큐. 나도 먹어. 나는 국물 먹고 싶어. 국물 안 먹어봤네 내가. 내가 국물 한번 떠 먹어볼게요. 아 뭐야 저 지가 처먹으려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추베레. 내가 한 거야? 내가 이거 내가 미? 내가 이거 진짜 내가 한 거야? 제일 맛있어요 진짜로. 네이버가 했지. 자 여러분 이제 감성돔을 한번 꺼내볼게요. 이거 살 한번. 자 여러분 사실 제가 감성돔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회로도 안 먹어보고 사실 먹을 기회가 여기 동해에서는 감성돔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없거든요. 이렇게라도 먹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살의 식감을 한번 볼게요. 초베레. 와 그거 알아보네요? 어릴 때는 바닷고기에 회나 뭐 매운탕 이런 걸 좋아하다가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민물고기를 찾더라고 어르신들이. 그래서 막 쏘가리, 메기 매운탕, 빠가살이 매운탕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모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민물고기의 맛이나 아니 결이나 민물고기는 흙냄새가 좀 나거든요. 흙냄새는 전혀 안 나는데 그 결이 진짜 민물고기의 그 부드러움이야. 나 한번 줘볼게요. 야 이거 감성돔 이래서 감성돔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거 은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쭉쭉. 오, 그게 질이지. 살이 엄청 연해. 오, 맞아. 비호감 없는 연한 살이. 이거 우리끼리 한번 먹을 거잖아, 맞지? 응. 박콕 해도 돼? 어. 이게 사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는 비매너예요, 아시죠? 박콕 하시면 안 돼요. 저 은혜랑 같이 둘이만 처먹을 거기 때문에. 아, 왜? 이렇게 어쩐지, 은케이 엉이라고 하더라. 자, 이거. 우와. 우와. 이게 뭐라 그랬지? 엄청 무엇이네, 귀여운. 뭐 보고 그러는데, 걔? 라면 같은 거. 아, 진짜? 우와. 은혜야 너 이거 밀어라. 나는 못해. 나는 그 톤이 안 나와. 무서운데? 먹어볼게요. 초베레. 차리자. 어떻게 잡을 건데? 사자. 얼마에 팔 건데? 5,000원. 미친놈이야. 구독했어요? 5,000원. 구독 안 했어요? 25만원. 극과 극으로 넣어버린 거지. 그럼 다 구독해야겠지. 자, 여러분 은혜 밥 주고 끝낼게요. 자 이것도 갈색이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다. 우와 은혜야. 우와. 또 한 번 더 해봐. 이거 귀여워. 우와. 주룩주룩. 하하하 할 때 입냄새. 어때요 어때요 은혜야? 여러분 은혜 리액션 마지막으로 보고 끝낼게요. 어때요 은혜야? 하나 둘 셋 1등이다.